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분갈이 일을 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바쁘게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분갈이로 선정된 아이는 지난번에 이렇게 암스타를 하나를 심어줬는데 너무 빈약해요. 근데 크기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벌어지고 했는데 이 아이를 합식을 해줄 거예요. 새 아이를 합식을 해줄 거고 또 오늘 러우, 제가 러우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러우 철화가 지금 하엽이 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하엽 정리해가지고 네, 심어주도록 할게요. 정말 공민이 중에서는 제일 예쁜, 그죠? 제일 착한, 정말 착한 러우예요.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들어주고 진짜 별탈 없이 잘 크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조금 작은 화분에, 오늘은 어떤 화분에 심고 싶으냐면요. 행복한 꽃그릇의 소풍입니다. 소풍 시리즈에서 나온 소풍 토끼고요. 아미스타를 세 개를 여기에다가 심어 줄 거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빡빡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합식은 좀 빡빡하게 해야 이뻐요. 러우는 그래도 이제 조금 러우가 많이 굳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심을지 여기에다가 심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러우 철화를 한번 흙을 털어보고 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우는 토끼가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는 게 그래도 힘들더라도 제가 처음에 요 아이로 이제 심고 싶다 했었거든요. 심어 볼게요. 러우도 지금 뿌리가 좋아요. 분리가 됐지만 네, 잘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가 앞면이거든요. 소풍토끼예요. 소풍토끼. 요즘 꽃그릇에 토끼가 있어요. 큰 토끼도 있고요. 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도 저 대왕토끼 갖다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좀 뭘 하고 싶은데 그냥 인테리어로만 쓰려고 저는 데리고 왔거든요.
네, 꾸미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여기가 앞인데 이렇게 일단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안면으로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요. 이제 지금 분리가 되는 아이들은 지금 키가 작아요. 해보셔야 돼요. 저도 뭐 분갈이는 진짜 많이 하지만 해보셔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이제 쉬워집니다. 재밌잖아요. 그 어려운 거 해냈을 때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아, 이것도 내가 했구나. 이렇게 해보시기에. 저도 이제 베란다에 키울 때는 분갈이를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이제 매장 가서 물건을 사면 사장님께 해달라고 하고, 이제 뭐그 계절 분갈이는 한 번씩 하고 그랬거든요. 분갈이는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면, 아,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지금 분리가 됐어도 한 몸인 양은 안 보이겠지만, 얘들은 이제 구들대로 굳혀져가지고, 얼굴은 안 키울 거예요. 이제 요대로 예쁜 색을 줄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 심기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핀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꽂아주니까 철학 그 하엽 정리할 때가 기분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철학은 하엽이 정말 대단해요. 진짜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정리를 했을 때 정말 멋집니다. 깨끗하고 예뻐요. 괜찮은데요? 또 자기만족이야. 자기만족. 이제 하나, 요거 좀 크고 요 아이를 두 아이는, 네, 그 작은 아이까지 한번 심어볼까?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네, 자라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잘 큽니다. 우리 다육이들은 흙이 영양분이잖아요. 흙이 있으면, 흙만 있으면 살아요. 흙만 있으면 삽니다. 와우, 네. 저는 화분이 작아서 이제 걱정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심어줄까 했는데, 아우, 예쁜데요? 이 토끼 화분은 개당 12,000원입니다. 네, 세트가 6개거든요. 아, 예뻐요. 콩콩 한번 해볼게요. 진짜 괜찮습니다. 요즘 분갈이하고 계속 이쁘다고 제가 혼자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요게 너무 예쁩니다. 화분하고도 잘 어울려요. 이것을 이제 마감을 할게요. 마감은 언제나 중립, 고정력이 짱짱합니다. 이렇게 뭐 마사가 흘러내릴 정도로 올려도요. 물한번 주고 나면 쏙 들어가요. 그래서 마사로 좀 받쳐주세요. 사이사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층이 졌어요. 요 아이는 좀 몸집이 큰 아이였고, 가운데는 여기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는 좀 작은 아이예요, 몸집이. 이렇게 심어줬더니, 네,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그죠? 토끼나 신발 같은 경우, 이제, 다육이를 심어도 예뻐요. 예쁘고,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 혹시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 예쁘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분도요, 요거 이렇게 이쁘게 심어가면 손자가 하나씩 쏙쏙 빼간다고 합니다. 네, 이쁘죠? 이렇게 6종 세트예요. 6종 세트로 이렇게 화분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개당은 12,000원입니다. 이런 토끼도 있고요. 제가 직경 사이즈만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7.5고요. 얘는 네, 10cm입니다. 네. 요 아이는 9.5고요. 요 아이는 7.5cm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뭐 7.5cm 거의 정도가 되니까 합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미스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얼굴이 작았으면 네, 세 개도 가능했겠지만 그 얼굴이 큰 관계로 두 개만 10만 원하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네, 참새가 지켜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러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서 심었어요. 분리가 되는 아이를 정리를 해서 심었더니 와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요즘은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쁘다고 하는지 네, 나이를 먹었나요? 모든 게 이뻐 보입니다. 네, 토끼 아 예뻐요. 갈수록 토끼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제가 예, 토끼를 좋아하는 줄 아시는지 공장에서 이렇게 예쁜 토끼를 자꾸 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꽃걸음 매장 가면 뭐 30만원 뭐 45만원이었나 큰 진짜 대왕 토끼 있어요. 예, 궁금하신 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되고요.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12,000원짜리 소풍토끼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쁜 아이 데리고 왔고요. 이쁜 아이를 심어 주었습니다. 아미스타가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죠? 다정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풍토끼에다가 러우 철화를 심었고요. 이렇게 아미스타 두 개를 심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